간편한 아침 식사로 빵을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? 이러한 식사 습관으로 얼굴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실 텐데요. 황당함을 넘어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빵 등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아침을 먹을 경우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인데요.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과학 잡지에 공식 발표된 내용입니다.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연구팀이 과학 잡지 플로스 1에 이 같은 연구 논문을 최근 소개했습니다. 우선 연구진은 20, 30대 남녀를 각각 52명씩 섭외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이들에게 각각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구성한 500칼로리 분량의 아침 식단을 제공한 뒤 식사 전후의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해 평가단에 보여줬습니다. 정제 탄수화물 식단에는 공장식 밀가루로 만든 빵과 잼, 액상과당이 가득 든 오렌지 주스, 시럽이 들어간 커피 등이 포함됐습니다. 반면 비정제 탄수화물 식단은 버터, 치즈와 통밀빵, 사과, 오렌지 주스, 설탕을 넣지 않은 차, 커피 등으로 구성됐고요. 그 차이는 놀라웠습니다.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아침 식사는 남녀 모두에서 얼굴이 지닌 매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진화생물학자이자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클레어 베르티캇 박사는 놀랍게도 식단 선택은 짧은 시간에도 우리의 외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생리학적 변화는 얼굴 특징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다른 이들이 인식하는 매력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연구진은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혈류량과 피부 외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제 탄수화물과 식사의 장기적 영향은 더 복잡한 면이 있음을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. 얼굴 매력을 높이기 위해 돈 들여 각종 성형, 미용 등까지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. 정제 탄수화물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. 이것만으로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베르티카 박사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.